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잠깐 트림이 나와서. 아무튼 지금 아이라의 성에 와 있고요. 시간이 멈춘 아이라의 성 안에 들어가면 기사들이 있을 텐데. 멈춰 있죠? 몬스터들이 다 멈춰 있어요. 가운데 보면 시간의 용사가 있죠. 제다의 사진도 있고, 정확히는 그림. 여기서 얻을 거는 마스터 소드가 될 거고, 얻자마자 얘네들이 살아날 거예요. 이거 못 미나요? 잡기. 그냥 미는 것만 되나? 심플하죠. 트라이포스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밀리지도 않고. 돈을 돈다. 하나 됐고, 잡아주면 안 될까? 잡았다. 그냥 옮기고 있어요. 생각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옮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맞았네요. 웬일이지? 당겨라. 당겨라. 완성. 몬스터들 움직이나요? 시간은 멈췄는데. 지하에 있고 문은 열렸네요. 될 리가 없죠. 꽤 넓은 장소인데 테마의 검 마스터 소드. 잡으러 안 갔는데 그냥 이벤트네요. 뽑혀?
무섭죠. 저렇게 칼이 내려오면. 이제 다시 시간이 흐르나요? 몬스터들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칼은 버리는 겁니다. 마스터 소드도 아담하네요. 시간의 용사는 오카리나에서 나오는 용사가 시간의 용사의 태고, 시간의 용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온 거라 과거로 돌아가면서 미래에는 용사가 없다는 뭐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랄에 용사가 없어. 느려졌나? 투구 깨기. 지금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안 되나요? 뭐 또 잡아야 되나? 아, 저 앞에 문이 있네. 어, 여기도 막혔네. 두부 깨기, 그 다음에 갑옷 벗기기. 어, 맞았습니다. 반대 맞았고요. 어이구, 하트가 다 날라갔죠. 역시 기사라 세긴 세네요. 그래도 뭐 두고 깨기로 검사의 배트였나? 아무튼 기분 나쁘니까 다 잡아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고 깨기, 못 벗기기. 어? 뭐야? 두 마리인가? 두 마리는 좀 위험하니까 도망을 좀 쳤고, 두 깨기, 두 벗기기인데 어, 버텼다. 참되고 있는 놈. 라이드하다가 같이 맞았네요. 정신없죠.
아이고. 앞에 놈을 대면 뒤에 놈이 날리고. 하트는 얻었고. 이번엔 좀 쉽게 갈까요? 화살 좀 써보죠. 네. 미세 조정이 안 돼서 힘든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요쪽엔 다 잡은 건가? 아장아장 걷는 게 너무 귀엽죠?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에이씨, 한 마리 또 있네. 그럼 좀 뒤로 끌고 왔고요. 녹색으로 변할 때 두루 깨게 해주고. 아이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데가 없네. 다시 한 번 더 두루 깨게 하고. 지금 좁아가지고 갑옷을 못 벗기겠어요. 바뀌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앞에 있는 놈도 두 마리씩 다니고. 대검을 던져주면 안 맞네요. 한 마리만 오고 있으면 전투 준비를 했고요. 지금 뒤에 한 마리가 또 왔던 것 같은데. 있죠? 슬라이딩해서 벗기고. 그러고 보니까 왜 피니쉬가 없지? 전리품이야 잔뜩 얻고 있고 나쁘지 않은데 요정은 또 찾아야 되니까 기분 나쁘네요. 앞에 돼지가 보이니 던져주고. 근데 사실 돼지는 뭐 활로 잡아도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갑옷 같은 거 안 입었잖아요. 멍멍이가 여기 있네. 갑옷 좀 벗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좀 넓은 데까지. 벗겼다. 썰어주는 거 같죠. 웬일로
뻥치기를 하시는데 몇 대 맞았네요. 그럼 다 잡은 건가? 다 잡은 것 같은데 문은 아직도 잠겨 있네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와 보죠. 반대쪽이 쪽에 돼지가 있네요. 미세 조정이 안 돼서 뭐가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일단 도망왔고요. 그러면 슬라이딩. 살이 나갔습니다. 네, 몇 대를 맞춰야 되는가요? 공딩이가 약점인가요? 돼지 두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칼을 던져줬고요. 진짜 약점인가? 다 잡은 건가요? 요정 한 마리가 좀 아깝긴 한데 다 잡았으니까 이번엔 정문으로 나가볼까요? 앞만 봐도 후문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뭐 시간의 용자는 오카리나에서 그 뭐지? 요정이 데리고 가준 거긴 한데 하긴 뭐 그때도 선택받았다고. 뭐야 못 나가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경치도 나쁘지 않은데 바람이나 불게 해볼까요? 불진 않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없죠. 설마 몬스터가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뮤즈라의 가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뮤즈라의 가면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시간의 용사가 나온 오카리나가 어차피 두 개가 연결되는 게임이라 정상적으로 하려면 오카리나를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뭐 할지도 뭐 말도 안 해주고 마이크 붙여봐야 되겠어요. 나 그냥 봤었던가요? 바로 마스터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보긴 할 텐데 그래도 뜬금없긴 하네요. 원래 이렇게 게임이 짧았나 싶을 정도? 테리의 배인가? 지금부터 북서쪽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 지붕을 써서 북서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은 그냥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이쪽 방향만 맞다. 폭풍이 오는 건가요? 날씨가 안 좋아졌네. 회오리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대포를 먹여주고 싶거든요. 무모한 도전을 또 해보자. 또 나왔다. 또 안 맞았다. 타우라섬 같은데 보내주면 좋은데. 용의 섬인가요? 이런 아쉽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맞았다.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보물상자네요. 하트 조각? 200루피. 씁쓸합니다. 쓸데없는 루피가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로 쓸데가 없거든요. 지갑이 200까지인데 이미 200루피를 들고 있어서 허공에 사라지는 돈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회오리 만나도 그냥 가야 되겠어요. 게임이 끝나진 않을 텐데. 그냥 조용히 끝에까지 갈 때까지 그냥 가야 되겠어요. 일단 도착하면 게임을 끝날 생각이니까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저게 팅크의 선물 아니겠지. 요정섬
다행이네요. 소라처럼 생겼는데 한번 들렸다 가볼까요? 이 아저씨는 또뭘 보고 있는 거지? 대포로 맞추는 건가? 요정의 샘에 왔고요. 요정 주나요? 팔이 네 개야. 다리도 없고. 천무피까지? 일단 요정이나 잡죠. 200루피? 아까워 죽겠네. 여기 먼저 왔으면 400루피가 돼 있을 텐데 어딨지? 여기 있다. 미니게임에 유혹이 엄청 나고 있지만 무시하고 마스터로 가고 있습니다. 또 태풍인가? 오, 운이 좋아서 그냥 지나쳐 왔네요. 눈앞에 마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배불고기가 있는데 먹이 좀 줘볼까요? 뭐지? 마스도에서? 물고기 맞추기 미니게임을 할 수 있네요. 한 발. 지금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가지고 두 대. 아이고 놓쳤다.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마스도에 도착했고요. 못 올라가나? 들어갈 만한 높이가 없네요. 정문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뭐가 있는 거지? 이쪽이 입구인 건가? 테크 입으로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바람을 안 먹고 났더니 물일 것 같네요. 왜 못 올라가라.
아이고. 대로 갈수 있나 보고 있는데 안될것 같으니 그냥 점프. 아무래도 못 올라가겠죠?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길이 아니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